한번 해주십시오. 출근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30분이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저는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체 CEO가 뭐 하는 회사냐, CEO인데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왜 우리가 CEO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하루를 오늘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자마자 일단 일정 체크를 해줘야 돼. 일정 체크. 지금 이게 12월의 일정이에요. 오늘의 일정,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좀 있어요. 일단 신입 PD님들이 두 분 새로 오늘 들어오신 날이고, 브이로그를 또 이걸 찍어야 되고, 입장오빵을 찍어야 되고, 오늘 완편이 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걸 컨펌을 다 해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 올리는 영상이 많을 땐 한 13개, 적을 땐 한 8개 올리나? 그것들을 일단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보자마자 저는 솔직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건데,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이번 달 수익은 어떻게 됐나? 이게 유튜브가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 이번 달 수익 조졌어요. 조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장난인지 아실 텐데 진짜 조졌어요. 지금 이제 신입분이 오셔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네, 그럼 오늘 할 일들에 대해서 우선 업무 회의를 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커피 언니랑 자막이랑 같이 해요? 아니면 커피만 해요? 커피요. 이렇게 하면 3일 안에 못 끝내지 않아요? 괜찮은데? 잘하셨네. 근데 조금 지금 머리 감겨주는 부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산다도 관찰 예능인데, 브이로그 하시는 일상 크리에이터 분들도 다 관찰 예능이라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TV의 경우에는 조금 별거 없더라도 요즘 평범한 사람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12시 돼서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저희는 먹방하는 먹방하는 거. 아, 막 그렇구나. 식당이 없어. 저희는 대충 먹을게요. 예. 선생님 식사하고 오세요. 먹방하니까. 네, 저... 간단하게. 아니, 이따 먹방해야 되니까. 진짜 간단하게 먹자. 먹방해야 되니까. 포장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걸리면 어떡하려고. 씨. 매장. 씨. 아, 왜 기계랑 대화를 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치킨과 치즈 스틱, 양옥용 감자, 핫크리스피 치킨, 콜라입니다. 0.6%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는 거죠. 얼마를. 자, 방금 저희 무슨 시간, 무슨 시간이었죠? 무슨 회의였죠? 긴급회. 또 못 먹으실라 그래요? 대답 빨리 하세요. 대답하세요. 무슨 회의였죠, 방금? 평가회. 순순하게 대답 잘하시네요. 순순하게 욕먹치래. 방금 저희 무슨 회의였죠? 제 청문회를 위한 제 기동 씨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싫어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들킬 줄은 모르겠어요.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응? 어디에 찍은 건들? 뭐하신? 촬영 좀 합시다. 잘해주셨다고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선 PD!
뭐가 있을 것 같아? 치즈랑 딴딴 진짜 잘 어울린다. 계속 저는 앞으로 하시다 보면 편집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영상만 재밌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자, 네. 편집자님 보시기에 경기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요? 지금은 퇴근 시간입니다. 7시 어느덧 피드백도 개빡세게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요? 네? 제 약속 급하게. 있어요. 약속 없다면서요? 아, 생겼어요. 무슨 약속인데요? 친구 인사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씩 퇴근하는 사무실입니다. 아, 한카트 또 비춰야지. 또 구독자 올라가죠. 빨리. 네? 빨리 매력 어필하세요. 한카트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버려야 되겠다. 편집해버려. 지금은 10시 14분입니다. 이제 업무가 다 끝났고 정확히 얘기하면 끝나진 않았죠. 가야 또 내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12시간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 뜰 날이 있겠죠. 이게 뭔가 저는 다 잘 되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제 의도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제가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기도 하고 악플이든 뭐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든 간에 받기도 하고 뭔가 너무 큰 오해들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제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면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오늘의 이런 힘든 일들 뭔가 오늘의 이런 오해들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내일의 발전된 나를 있게 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야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냥 제 꿈은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영상을 통해서 저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게 하는 것.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더 발전하면 되겠죠. 하여튼 저는 내일도 오늘 같은 정신없고 바쁜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즐거우면서도 괴로운 내일도 맞이합니다. 언젠가 해 뜰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퇴근을 보겠습니다.